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김영구 멘토입니다. 예, 네, 반갑습니다. 네, 예, 어느 정도세요? 네. 에코 엔드림이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매수가는 5만 1,400원, 네. 매수가는 30%요.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? 아니, 이거 사는 이유. 저기에서 보고 샀는데. 어디서요? TV에서? TV에서 사래요? 네. 총매제, 자동차 네, 총매제 좋다고. 쪽이거든요. 아니, 좋다고 해서 샀더니 고가에 샀나 봐요. 예, 혹시 이거 볼 줄 모르세요? 이거 이렇게 다른 건 우리가 주식은 몰라도 돼요.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위치예요, 위치. 그러니까 내가 샀을 때 최저점과 최고점의 가격이 어딘가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. 그러면 근데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요, 많이 내려와서? 지금은 좋죠. 지금 더 들어가도 되겠어요? 아니요, 안 들어가야죠. 안 들어가요? 예, 왜 안 들어가죠?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럴까요? 안 되니까 그렇죠? 예? 안 좋으니까. 아니, 습관 생겼을까 봐.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뇌에서는 우리 머리에서는 네.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인식을 하냐면 지금 이 가격이 5만 원, 5만 1천 원에 샀는데 지금 뚝 떨어져 갖고 3만 2천 원이죠? 예, 예. 그럼 여기서 뭐를 해? 우리 물타기라는 걸 단어를 쓰거든요. 예. 그럼 이게 성공한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예.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다음에도 이렇게 떨어지면 계속 돈 갖고 와서 주식 사요. 아, 그래서. 네, 그래서 이게 주식은 이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. 특히 물타기 습관은 여기서 더 많이 샀는데 더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예. 밀렸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이런 코스닥 종목들 있잖아요.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비중을 늘 필요가 없어요. 이게 뭐 삼성전자라고 하면 그냥 저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. 더 사세요라고 할 거예요. 아까 셀트리온 제약처럼 좀 단단하고 실적이 받쳐주고 시가총액 큰 거는 더 사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. 실적도 없고 막 이런 기업들은 이게 테마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렇게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게 계속 성공을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의 뇌에서는 돈을 다 갖고 와서 이제 물타기만 계속해요. 그랬다가 시장이 이제 뭐 강하면 괜찮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더 빠진단 말이에요. 이게 잘못된 습관이거든요.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고.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시청자님께서 이렇게 볼 때 이 최저점 이게 차트 볼 줄 아세요 이게? 이거 볼 줄 아세요? 조금 알아요. 그럼 보면 여기 봐봐요. 이 최고점이 어디예요? 최저점이 29,000원이에요? 29,000원 부터 해서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5만 3천 원까지 올라왔어요. 근데 올라왔어요.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높아요 안 높아요? 제일 높은 곳에 샀죠? 높아요. 그럼 높은 곳에 가려면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높게 올라가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 2만 원대부터 5만 원까지 올라온 적이 내가 5만 원 샀어. 그러면 떨어질 확률이 많아요. 올라갈 확률이 있지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. 그때는 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그냥 TV에서 그냥 좋아요라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.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 안 좋잖아요. 안 좋아요. 옛날엔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너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 어때요? 똑같은 거예요. 옛날엔 의미가 없어요. 이제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들어와요. 그때 좀 종목을 4만 원까지 가지고 있으면 돼요. 4만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아, 4만 원이요? 네, 4만 원까지 올라와요. 여기 저항대라 여기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4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. 사더라도 그때 더 사야 되는 거예요. 지금 사면 안 돼요. 알겠죠? 예. 자, 전화 한번 주세요, 그때요. 건강하시고, 감사합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